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깨비가 태백산 석탄 박물관 근처에 단풍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오늘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내일부터 아주 날씨가 아주 험악해진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단풍이 지기 전에 2017년 단풍을 한번 담아보기 위해서 석탄 박물관 쪽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태백산 단풍이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일기예보가 맞는다면은 단풍이 이제 다 떨어질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올해 단풍이 아주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자, 슬슬 걸어가면서 한번 어쩌면 올해 마지막 단풍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름다운 태백산. 자, 태백산의 아름답던 단풍도 이제 오늘 비바람이 불면은 더 이상 구경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쪽은 또 좋네. 야, 여기는 다 들어놓고들이 난리가 또 시끄럽게. 에이, 참. 아이고, 올해 단풍이 아주 그렇게 아주 좋네. 자연의 소리도 아이고, 사방 단풍이 아주 좋네, 좋아.
힘내주네. 자, 여러분, 날씨가 험악해지면서 내일부터는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자,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는 태백산 석탄 박물관 쪽에 단풍을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풍 좋네. 좋아. 뭐 이 쓸데없는 게 자꾸 저렇게 나와. 에이 참. 참 이쁘네. 자, 태백산 석탄 박물관 2017년 단풍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